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황문일 팀장께서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약 개발 및 임상시험 효율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 10분간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황문일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주신 미래의학연구재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 재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간략히 저희 재단을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우리나라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와 신약개발 역량 확보를 목표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입니다. 2007년도 국가임상시험 사업단을 전신으로 2014년도에 재단으로 설립되었고 올해 3월 제약산업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임상시험 전반에 관한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임상시험센터로 법적 지위를 위임받은 기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약 개발 및 임상시험 효율화 전략입니다. 발표는 먼저 임상시험 산업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 효율화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과 저희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상시험 산업 현황입니다. 제약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거대하고 지속 성장 중인 산업입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15년 1290조 원에서 2018년도에는 1436조 원으로 연평균 3.6%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 700조 원, 반도체 산업 500조 원에 비해 월등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산업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상시험은 신약 개발을 개발하는 데 평균적으로 필요한 13.5년이라는 기간과 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이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분야입니다. 모든 신약은 임상시험을 통해서 허가되고 임상시험은 신약 사용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산업적,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있는 분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탑 8위의 임상시험 선진국으로 최근 후기 임상이 증가하면서 신약 개발 국가로의 도약 역량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제약사 임상시험 프로토콜 수 기준으로 2010년 1.47%에서 작년 3.25%로 약 2.1배 증가하였고 국내 임상시험 계획 승인 건수 또한 2010년 439건에서 작년 714건으로 약 1.6배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최초로 700건을 돌파하면서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5.6%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임상시험 산업에 대한 환경의 변화로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의지와 규제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끌 차세대 주력 분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또 지난 2월 공유경제, 빅데이터 AI, 의료바이오, 모빌리티를 4대 빅이슈 분야로 선정하고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이번 달에 시행되면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의지와 규제 개선으로 의료 데이터를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유럽 IMI의 EHR4CR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2011년 3월부터 16년 2월까지 5개년간 약 2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로 유럽 내 22개 병원에서 약 500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임상시험 타당성 평가와 환자 모집 서비스 등을 통한 인력과 비용 절감으로 항암제 한 건 개발을 가정할 때 약 2,72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EHR4CR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유럽건강정보혁신연구소와 인사이트 등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후속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사례로 피코넷입니다. 미국의 환자 중심 성과 연구소의 연구 네트워크로 미국 내 12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약 6,600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통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여 표준화하였고, 이를 활용해서 연구 타당성 검토, 임상시험 설계 지원, 환자 모집 등록, 연구자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의 심장질환 효과 비교 연구에서 대규모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존 방식 대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절감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에 6조 건이 넘는 빅데이터를 공익을 위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해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18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의료기관별로 상의한 EMR 데이터를 OMOP CDM이라는 공통 데이터 모델로 표준화하여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주요 병원과 국민건강보험 등 정부기관, 의료 데이터 전문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데이터를 제약사에서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HK이노웬에서는 국내 30호 신약인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K-캡을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타당성 조사와 신규 복합제 발굴, 처방 패턴 등을 분석하여 신약 개발에 성공하였고, SK바이오팜은 지난 20년간에 축적한 중추 신경계 연구 데이터로 인공지능 기반 약물 설계 플랫폼을 개발하여 새로운 화학물을 설계하였습니다. 중해제약에서는 암세포주, 조직, 유전자 정보 등의 데이터를 축적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해서 항암제, 면역질환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등 다양한 혁신시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상시험 데이터 표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자의무기록, EMR 위주의 의료 데이터 표준화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데이터 표준에 대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별로 각기 다른 시스템으로 임상시험을 관리해서 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저희 재단에서 주요 병원들의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그림이 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요. 각기 병원마다 관리하는 데이터 범위도 다르고 데이터에 대한 정의도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시험 단계의 데이터가 어느 병원에서는 일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페이즈 1, 또 다른 기관에서는 단순히 1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임상시험 선진국입니다. 임상시험 데이터에 대한 표준이 없어서 그간에 자려왔던 임상시험 경험을 공유하지 못해서 결국 신약 개발의 효율성 증대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COVID-19 등 신조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백신 개발에 축적된 임상시험의 경험과 데이터의 활용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단일 기관별 분석이 아닌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기에 임상시험의 데이터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재단에서는 감염병 치료제 백신의 신속 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 체계 구축을 얼마 전부터 착수해 왔습니다. 신규 감염병 질환 발생 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임상연구 수행이 가능한 국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총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감염병 질환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데이터 표준 모델을 개발해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적용하고 이를 국가감염병 임상시험 빅데이터에 추적해서 데이터 기반의 임상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임상시험 피지빌리티와 임상시험 설계 최적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임상시험 효율화를 달성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신속한 신약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드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면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국내도 정부 주도의 다양한 사업과 대형 제약사 중심의 데이터 기반 신약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임상시험 지원재단도 감염병 임상시험 데이터 표준화뿐만 아니라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서 신약 개발 및 임상시험 효율화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전국망을 구축하는 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플랫폼에서 클라우드형 임상시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상시험 통계 현황과 연구자 정보들을 제공해서 기존의 각 병원마다 별도로 요청해야 했던 정보들을 우리 국가임상시험 공동 플랫폼을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공적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 팀장님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 일종의 반국가기관인데요. 네. 임상시험 지원재단인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국내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뭐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네. 제약회사가 네네. KFD의 허가용으로 어떤 임상시험을 한단 말이죠. 그때 이 재단이 어떤 식으로 게재해가지고 뭔가 컨트리뷰션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전혀 리얼 월드에서의 임상시험에는 전혀 터치가 없는지 컨택트가 없는지 제약사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 것들은 환자 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요청을 환자 하십니다. 환자 풀에 대한 정보. 네네. 그래서 그것들은 그 저희하고 협약이 맺어진 병원들. 그럼 실제로 네. 어떤 도움을 줍니까? 환자 풀 뭐 어떤 질문을 해서 어떤 답변을 해주시는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죠. 네, 제약사에서 보통 이제 포함 조건, 제외 조건에 대한 조건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은 병원에 요청을 해서 이 환자군이 얼마나 큰 규모의 환자군이 있고. 어떤 다양한 환자군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리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을 연계하면은 대강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맞는 환자들이 몇 명 될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걸 권고를 해준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맞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EIRB에서 상호 인정한다는 게 네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항인 건가요? 아니면은 뭐 앞으로 계획이신? 저희가 그거는 이제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인데요. 그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EIRB 상호 인정에 대해서 많은 허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각 의료기관하고 EIRB 그리고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